그 다음 exercise 2입니다. 주제, The Need for Compromise in Life. 삶에서의 타협의 필요성. 제목, Life is full of dilemmas as to which to choose.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난제들로 삶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그 give는 주어진 게 아니고 고려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치만 이거를 giving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어법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given인지 giving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given인 이유는 뒤에가 물론 그냥 명사하기도 하지만 giving이 되려면 IODO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따라오는 걸 DO라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giving에 맞는 그런 형태가 안 갖춰지는 거고요. 우리의 그런 life scripted 하면은 살면서 얻어지는 인생을 통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 고유한 믿음들, 뭐에 대한 믿음들이냐면은 how things should be, 주변에 있는 만사가 어때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를 고려를 해보면은 differences in preferences, attitudes and beliefs, 그런 선호나 태도나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의 차이들은 are inevitable, 불가피한 거다. 불가피하다는 얘기는요, 강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ompulsory, 반이어로는 optional이 있을 거고, 그리고 and하고 them을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엮어놨는데 그 이유는 and them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하나로 치면 which,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ot all of which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 중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need to be resolved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좀 재구성을 해보면은 need not be resolved, 이렇게 need not 동사 원형을 이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not all 결합이라 그래서 부정은 부정인데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부분 부정 결합입니다. Many, in fact, 실제로 많은 것들이 add the spice to relationships, 관계에 맛을 더합니다. 관계에 맛을 더한 거면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이제 선택에 있어 다양성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만 but을 이용해서 반전을 꾀하고 있고 but부터 disagree까지 꺽쇠 그리고 삽입이라고 써두시고, 때때로 당신은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남이 내 의견을 반대하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만다는 거죠. 몇 가지 문제들, some issues impact, impact 삼형식 동사고요. 당신 중, 여러분 중 각각의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perhaps others,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당신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co-workers, 동료들. In ways 뒤에는 보통 관계부사가 나올 것 같지만 여기 됐다면 require이란 동사 나오는 걸로 봐서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해결책을 요구를 하는 방식들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분명히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unambiguous라는 거는 어휘 2번으로서 plain이라는 유의어로 바뀔 수 있어요. plain 하면은 명백한, 분명한이란 뜻이 되고 반의어로는 obscure, 모호한, 애매한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You and your partner, 당신 혹은 당신의 파트너는 may need to decide,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결정, where you live, 어디에 살지, 어디라 그랬으니까 where은 의문 부사가 되겠고요. And whether, 할지 안 할지란 뜻인데 원래는 여기 A or B가 나올 때는 A 할지 B 할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whether는 여기서 if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if는 if A or B 형태로 쓰이지 않고 if A or not 이런 식으로 A인지 아닌지의 형태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if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게 above 3가 되겠죠. 집을 빌릴지 아니면 그냥 사버릴지, 월세 살지 전세 살지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해버릴지 결정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결정을 해야 되고요. Or you may find yourselves, 당신들을
living,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find는 5형식 동사고요. 5시 구성을 갖출 때 5시 자리에는 분사만 옵니다. 즉 living이냐 lived냐 이렇게 이론상 두 가지만 올 수 있는데 자 문제는 live의 경우에 1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lived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living만 사용 가능하고 in the backseat of your car 당신의 자동차 뒷자리에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집에 대한 결정, 즉 타협을 하지 못했을 시 결과입니다. 타협을 하지 못했을 땐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즉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로 이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 되네요. Often you can't have things both ways. 두 가지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So a choice must be made.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you can't practically, 현실적으로 visit your mother in Florida. 플로리다하고 커넥티컷은 멀죠. 플로리다와 커넥티컷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Thanksgiving Day 하루아침에 바로 방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alternative, 한국어로는 양자택일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So 뒤에 coping 동명사 구, 이제 앞까지 주어가 돼요. Coping with conflicts as we traverse the ups and downs of daily life. 살면서 흥망이라는 거는 그 좋고 나쁘고 이런 일을 얘기하겠죠. 그런 일을 가로지를 때 갈등에 대처하는 것은 is not just a useful tool.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하기도 하냐면 분명히 necessary, 필요하다. For the kinds of successful relationships. 성공적인 관계와 결과들. 우리가 가장 desire, 바라는. 바라는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게 있죠. cr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다. 참고로 carve라는 단어는 다른 뜻의 단어인데 carve는 조각하다, 새겨넣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한 is, 동사 is는 어법상 is인지 are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주어가 coping, 여기에 수열치가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를 골라야 되고 useful은 유의어로 도움이 되는 instructive라는 단어가 있고 반의어로는 futile, 쓸모없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살면서 두 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때 결정, 즉 compromise,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exercise 2의 내용 알아봤습니다.